예, 이왕령의 뉴욕에서 올 오늘도 글로벌 상황 짚어보면서 우리 시장 출발의 아이디어들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왕령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왕령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의 충격 때문에 글로벌 증시도 그날은 좀 충격을 받는가 싶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루 쉬는 동안에 다시 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조금 자세히 봐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죠. 미국 주시장은 3대 주수 모두 강한 상승으로 일단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단위를 봤을 때는 다우주수가 아주 조금 내리면서 아쉽게도 10주 연속 상승에는 좀 기록은 실패했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겠고요. S&P 500은 주간 단위 0.39%가 오르면서요. 11월 8일 이후 처음으로 28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저점이 기억하신 분 계시겠지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주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폭락을 했었는데요. 그날 정확하게 저점 2346포인트였는데요. 그때 대비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19.66%가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 숨만 뻗으면 일단 다시 한번 S&P 500도 소위 불마켓, 강세장으로 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S&P 500이 2800선을 회복은요, 총 그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총 11차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이죠. 바로 늘 말씀드리지만 저항과 지지는 같은 선이거든요. 같은 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다가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2800선인데 그 선을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돌파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 올라갈지 쉴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금요일 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이 거의 타결되었다는 블룸버그발 보도가 되겠습니다. 블룸버그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50여 쪽의 합의서가 이미 거의 완성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책상 앞에 와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 전해진 소위 북미 정상 간의 합의 실패 이런 것에 비한 것과 보하면 이건 또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있으나 어찌되었건 그런 뉴스 때문에 미국은 3대 주수가 모두 오른 채 일단 금요일 마감됐고요. 특징주로는 단연코 아마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존의 홀푸드 라인과 별도로 좀 더 저렴한 소위 식료품 체인점을 이제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존 주가는 모처럼 강한 반등, 1.9% 상승한 반면에요. 여타 유통주들, 뭐 월마트라든가 뭐 대부분의 코스트코 이런 대부분의 소위 유통망들은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한 채 마감한 것이 지난 금요일 날의 특징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3월 중순경에 뭔가 이제 합의 정상회담 얘기도 있고요. 오늘 아침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한 월말 27일이나 28일쯤 시진핑의 일정을 보면 트럼프와 만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파가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나 이머징 시장에 대한 시각들 최근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네,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 측의 보도에서는 소위 북미 정상회담의 타결 무산에 대한 보도 비중은 실제로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또 심지어는 이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뭐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소위 민주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트럼프를 칭찬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올 정도니까 뭐 그 정도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주가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관련 ETF는 시장 대비, 즉 이머징 마켓 대비 하락폭이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과 이틀간 컸던 건 사실입니다. 이틀간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틀간의 흐름만 보면 MSCI 이머징 마켓 전체로는 1.19%가 하락했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이 강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MSCI 한국은 2.12%가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MSCI 한국이 이머징 마켓보다는 1%포인트 정도 더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뭐 좋고 나쁘건 간에 영향 있었다 없었다? 영향 조금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거죠. 중국 지수가 MSCI에 대한 산출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이제 그 MSCI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건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겠으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중국의 비중이 중국 전체 시장에 비해서 5%만 평가를 했는데 이제 20%까지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뭐 1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그러니까 당초 생각보다 좀 빨리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MSCI의 그림 화면 보여드렸다시피 그 내용 자체가 되겠는데 한국 시장에는 일정 수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뭐 영향이 있다 없다 얘기 많이 하지만 늘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수학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 편입이 완료됐을 경우에요. 이거를 국제금융센터에서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뭐 정확한 수치입니다. 틀릴 수가 없고 이거는 저도 할 수 있지만 엑셀로 계산은 바로 나오는데요. 11월이 되면 현재 중국의 소위 비중은 이머징 마켓 내 비중이 31.1에서 31.9%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0.8% 이게 아무것도 아니랄 수도 있겠으나 이게 국가대별로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브라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떨어지는데요. 한국이 현재 13.5% 비중을 차지하는데 12.7%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0.8%가 이 0.8%가 과연 얼마가 될 수 있을지를 갖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만큼의 수치는 무조건 0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 이 파이 자체, 이머징 마켓의 파이 자체가 커지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현재 이머징 마켓 파이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한국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FTSE 지수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로 이미 진입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그 MSCI는 아직도 이머징에 있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게 이렇게 밀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지난주에도 빅이슈가 워낙 많았고 미국에도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꽤 많았는데요. 이번 주 또 주목해야 될 핵심 변수들 몇 개 챙겨주시죠. 네, 이번 주도 역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막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생각보다 많은 30만 건의 신규 일자리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번 달에는 18만 건 정도가 일단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요. 실업률은 뭐 지난달보다 조금 내려가는 3.9%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핵심은 역전이 이런 실업률 자체보다 뭐 완전 고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핵심이 역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요. 1월 달에 3.2%였는데요. 이번에 3.3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아질수록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건 상식이 되겠고요. 실적 시즌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90%가 넘었고요. 이번 주에는 한 10개 정도만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들은 아마 코스코가 목요일 날 있겠고요.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내일 새벽에 Salesforce.com이 직접 발표하는 것 정도가 아마 시장의 큰 이슈거리가 될 것 같고요. 미국 시간은 목요일 날 유럽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역시 ECB의 드라기 총재가 이번에 자세한 기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말 내지 어느 정도의 이제 금리를 인상적으로 갈지 아니면 못할지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 있어 보이고요. 이번 주 미국 시간은 금요일, 한국 시간은 목요일이 되겠는데요. 중국의 무역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 1월 달에는 392억 달러 흑자지만 이번 달에는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255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수출입 정도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관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체크하겠고요. 중국 쪽에 이제 양회 정도까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뉴욕앤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